1. 인간의 행동에 관한 레린의 식, 비는 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자질과 심리학적 환경과의 상호 함수 관계에 있다. 2. 다음 중 부주의의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의식 수준 지속. 3. 다음 중 통계에 의한 재해원인 분석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위험 분포도. 4. A 사업장에서 58건의 경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이위히의 재구성 비율을 적용할 때 이 사업장의 재구성 비율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2. 58. 6대. 5. 안전조직 중 직계천 모형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스텝은 안전에 관한 기획이 만조사 검토 및 연구를 행한다. 6. 재발생 시 조치 순서 중 재해조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잠재 위험 요인의 색출. 7. 다음 중 일반적인 기억의 과정으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기명 파지, 재생 재인.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전체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 9. 다음 중 위험 예지 훈련에 있어 브레인스토밍법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 지정된 사람에 한하여 발언의 기회가 부여된다. 10. 다음 중 안전점검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작업자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1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4.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12. 참가자 다수인 경우에 전원을 토의해 참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시키는데 일명 6-6회의라고도 하는 것은? 2. 버즈 세션. 13.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금속제품 제조업체에서 연간 10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 근로시간 중 3%가 결근하였다면 이 업체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4. 42.96. 14. 주로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며 직무에 관한 지식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기업 내 정형 교육의 종류는? 1. TWI. 15. 다음 중 무재해 운동 추진의 3요소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모든 재해는 잠재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야 한다. 16. 다음 중 학습 정도의 4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 인지 지각 이해 적용. 17. 다음 중 바이오 리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감성적 리듬을 33일을 주기로 반복하며 주의력, 예감 등과 관련되어 있다. 18. 다음 중 차고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동기부여의 부족. 19. AE형 또는 AB형 안전모에 있어 내전압성이란 얼마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하는가? 4. 7000V. 20.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와 색도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4. 흰색 N0.5. 21. 다음 중 예비위험 분석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스템의 구상 단계에서 시스템 고유의 위험 상태를 식별하여 예상되는 위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22. 결함수 분석에 의한 재해 사례의 연구 순서가 다음과 같을 때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 3-4-1-5-2. 23. 다음 중 절대적 식별 능력이 가장 좋은 감각기관은? 4. 후가. 24. 인력 물자 취급 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 비중은 요통이 가장 많다. 특히 인양 작업 시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이러한 인양 작업 시 요통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작업 대상물 하중의 수직 위치. 25.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와 음압 수준은 역비례한다. 동일한 소음원에서 거리가 2배 증가하면 음압 수준은 몇 dB 정도 감소하는가? 3. 6dB. 26. 다음 중 최소 컷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컷셋 중에 타 컷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은 컷셋들을 의미한다. 27. 다음 중 중작업의 경우 작업대의 높이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팔꿈치 높이보다 15에서 25cm 정도 낮게. 28. FT도에 사용되는 다음 게이트의 명칭은? 4. 우선적 엔드 게이트. 29. 인간공학 실험에서 측정 변수가 다른 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의미하는 특성은? 2. 무오염성. 30.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기압축기. 31. 다음 중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기계설비의 주위의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료나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둔다. 32. 다음 중 반응시간이 제일 빠른 감각기능은? 1. 첨가. 33. 다음 중 경고 등의 설계 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배경보다 2배 이상의 밝기를 사용한다. 34. 위험관리에서 위험의 분석 및 평가에 유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작업 표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35. 한화학 공장에는 24개의 공정 제어 회로가 있으며 4000시간의 공정 가동 중 1회로에는 14번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회로는 즉시 교체되었다. 이 회로의 평균 고장 시간은 얼마인가? 1. 6,857시간. 36. A 공장의 한 설비는 평균 수리율이 0.5시간이고 평균 고장률은 0.002시간이다. 이 설비의 가동성은 얼마인가? 4. 0.998. 37. 다음 중 인간이 과오를 범하기 쉬운 성격의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단독 작업. 38. 다음 중 인간 공학적 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보전. 39. 다음 중 피치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표적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동시간이 증가한다. 40. 열압박지수 중 실효온도 지수 개발 시 고려한 인체에 미치는 열효과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복사열. 41. 용접장치에 대한 설명 중 산업안전기준에 맞는 것은? 4.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에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2.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기계나 시설물을 설계할 때 하중의 종류에 따라 안전율의 선택값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안전율의 선택값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의 순서로 옳게 된 것은? 1. 정하중, 반복하중, 교번하중, 충격하중. 43. 연삭기 작업 시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3. 작업 시작 전 1분 정도 시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44. 산업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컨베이어 작업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4. 원동기 급유의 이상 유무. 45. 연삭 작업에서 숫돌의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2. 연삭 작업 시 숫돌의 정면을 사용할 때. 46. 무부하 상태에서 지게차로 20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는 몇 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는가? 1. 37%. 47. 철강업 등에서 10일 간격으로 10시간 정도의 정기 수리일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수리, 수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일정 기간마다 설비 보전 활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시간 기준 보전. 48. 양중기에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2. 5. 49. 롤러기에서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 장치의 설치 거리는 밑면으로부터 몇 m 이내여야 하는가? 4. 1.8. 50. 지게차에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3. 백레스트. 51. 쉐이퍼 작업에서 위험 요인이 아닌 것은? 4. 척핸들 이탈. 52. 연삭기 숫돌의 지름이 200mm이고 전동기와 직결되어 회전수가 3600rpm일 때 연삭 숫돌의 원주 속도는 약 몇 미터 매분인가? 4. 2262. 53. 다음 중 방어장치의 기본 목적과 관계가 먼 것은? 2. 기계 기능의 향상. 54. 롤러의 가대 설치 방법에서 안전한 작업 공간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공간 함정을 막기 위해 신체 부위와 최소 틈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 손가락 25mm. 55.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 탱크 내의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에 달하면 압송을 정지하고 소정의 압력까지 강화하면 다시 압송 작업을 하는 밸브는? 2. 언로드 밸브. 56. 완전 회전 시 클러치 기구가 있는 프레스의 양수 기동식 방어장치에서 SPM이 150, 합동 클러치 봉합 개소수 4개인 경우 방어장치의 최소 안전거리는? 4. 480mm. 57. 사전에 회전축의 재질,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귀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고속회전체는? 2. 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120m/h 이상인 것. 58.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침투식. 59. 선반 작업의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1. 주축변속은 저속회전에서 변속한다. 60.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프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용 리프트. 61. 일시를 갖는 두 개의 전하가 공기 중에서 1m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은? 4. 9 곱하기 100N. 62. 대전이 큰 엷은 층상의 부도체를 방리할 때 또는 엷은 층상에 대전된 부도체의 뒷면에 밀접한 접지체가 있을 때 표면에 연한 수지상의 발광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방전은? 4. 연면 방전. 63. 정전기 재해의 방지 대책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아닌 것은? 2. 정전기 축적 정전 용량 증대. 64. 전기기기, 설비 및 전선로 등의 충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는 어느 것인가? 4. 저압 및 고압용 검전기. 65. 감전자에 대한 중요한 관찰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인체를 통과한 전류의 크기가 50mA를 넘었는지 알아본다. 66. 동판이나 접지봉을 땅속에 묻어 접지 저항값이 규정값에 도달하지 않을 때 이를 저하시키는 방법 중 잘못된 것은? 4. 진열법. 67. 활선 작업용 기구 중에서 충전 중 고압 컷아웃 등을 개폐할 때 아크에 의한 화상의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3. 배전선용 후크봉. 68.
공기의 파괴 전개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정해지나 이상적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 대기압 공기의 절연 내력은 몇 kVcm 정도인가? 1. 평행판 전극 30kVcm 69.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용기류가 부식, 열화 등으로 파손되어 가스 또는 액체가 누출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방폭 지역은? 3. 이중 장소 70. 전기 설비를 방폭 구조로 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의 점화원으로서는 전기 설비에 의한 것이 대단히 많으므로. 71. 방폭 지역 영종 장소로 결정해야 할 곳으로 틀린 것은? 4. 인화성 또는 가연성 증기의 순환 통로를 설치한 내부. 72.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필외기의 접지 공사를 할 때 접지 저항은 몇 오메가 이하여야 하는가? 4. 10. 73. 인체의 전기 저항을 500오메가이라 한다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계 에너지는 약 몇제인가? 2. 13.6. 74. 저압 전로에 2000A의 전류가 흐를 때 누설 전류는 몇 암페어 A를 초과할 수 없는가? 2. 1. 75. 전기의 안전장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전선 접속 용구. 76. 필요침의 제한전압이 800kV, 충격 절연 강도가 1260kV라 할 때 보호 여유도는 몇 퍼센트인가? 3. 57.5. 77. 정전기의 발생 원인 설명 중 맞는 것은? 2. 물질 표면이 오염된 표면일 경우 정전기 발생이 커진다. 78. 불꽃이나 아크 등이 발생하지 않는 기기의 경우 기기의 표면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고온으로 인한 착화의 우려를 없애고 또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정성을 높게 한 방폭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안전증 방폭 구조. 79. 전기화재 발생 원인의 3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내화물. 80. 내압 방폭 구조의 주요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3. 전련 시험. 81. 다음 중 분진 폭발의 특징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 82. 메탄 70VOL%, 부탄 30VOL% 혼합가스의 25도씨, 대기압에서의 공기 중 폭발화 한계는 약 얼마인가? 2. 3.2. 8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공정안전자료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전운전 지침서. 8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1. 원심펌프. 85. 소화방식의 종류 중 주된 작용이 질식소화에 해당되는 것은? 2. 에어폼. 86. 다음 중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로서 정하여진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거품 수용액을 만드는 장치가 아닌 것은? 4. 낙하혼합장치. 8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의 일일 취급량이 염소 10,000kg, 수소 20,000kg인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알값은 얼마인가? 1. 0.9. 88.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 흠. 89. 다음 중 반응기를 조작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관형식 반응기. 90. 다음 중 연소 후에 재가 거의 없는 화재로 인화성 액체 등에 발생하는 화재의 급수는? 2. B급. 91. 다음 중 방폭 구조의 종류와 그 기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4. 충전 방폭 구조 N. 92. 폭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폭발화 한계는 압력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93. 다음 중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공기의 출입을 방지하고 밀폐시킨다. 94. 건조 설비의 구조를 구조 부분, 가열 장치, 부속 설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부속 설비에 속하는 것은? 3. 소화 장치. 95. 다음 중 송풍기의 상사 법칙으로 옳은 것은? 3. 소요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96. 다음 중 공업용 인화성 가스의 저장 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질소 가스는 회색으로 도색한 용기를 사용한다. 97. 다음 중 황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자신은 인화성이며 강산화성 물질로서 진한 황산은 산화력이 강하다. 98. 다음 보기에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1. 조회성. 99. 아세틸렌 가스가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하여 연소할 때 연소열은 약 몇 킬로칼로리몰인가? 1. -300.1. 100. 산업보건법상 위험물의 종류 중 독성물질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4. 일시적 접촉 또는 장기간이나 반복적으로 접촉 시 생물학적 조직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101. 다음 중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3.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102. 중량물 운반 시 크레인에 매달아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부터 달아올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제외한 하중은? 1. 정격하중. 103. 그물코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0cm인 매듭방망 방망사의 신품에 대해 등속인장강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강도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 200kg. 104.
비계에서 벽 고정을 하고 기둥과 기둥을 수평제나 가세로 연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3.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 105. 다음 중 토석 붕괴의 원인이 아닌 것은 3. 토석의 강도 상승 106. 토류벽의 붕괴 예방에 관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2. 근입 깊이를 가급적 짧게 한다 107. 다음은 산업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1. 일변형 이 집안의 치마 유무 108. 다음 중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곡선 운반을 할 것 109. 추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로서 작업대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로 난간 설치가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 재해방지 설비는 무엇인가? 4. 안전망 110.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기계의 전도,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작업 반경 유지 111. 다음 중 사면의 안전 개선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흙의 간극비 112. 다음 중 현장에서 거푸 집동발이 등을 조립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제와 강제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 사용을 금지할 것 113.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 알맞은 것은 4. 60. 114.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 때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띠장 간격은 1m 이하로 설치한다 115. 다음 중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발등 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20c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할 것. 116. 사업 중은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최소 얼마 이상의 너비를 가진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3. 1.2m. 117. 다음 중 100호 후에 운행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사로나 연약 집안에서는 무한 궤도식보다는 타이어식이 안전하다. 118. 다음 중 건물 해체용 기구가 아닌 것은 2. 스크레이퍼. 119. 다음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 공설비가 아닌 것은 3. 턴버클 120. 항만 하역 작업에서 선박 승강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흙 묻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